안녕하세요. 브리온의 ASMR 시작하겠습니다. 4차대회는 오늘 여러분들이 뽑는 거 하나하나에 따라서 촬영 내용이 어떤 게 될지 정해지는 오늘 촬영에 뭐 할 건지 적혀 있어요. 좋은 거랑 안 좋은 거랑 그걸 거의 다니겠네요. 맨날 여기만 지나가는 것 같지 제가 찍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. 하나 둘 셋 나이스! 도망갑니다! 도망갑니다. 빠꾸빠꾸빠꾸. 네, 안녕하세요. 브리온의 해나입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브리온의 모건입니다. 네. 저 이거 오늘 성수역에 왜 남아있죠? 아, 여기 브리온의 이 핫한 성수동에 저희 사업을 이번에 지었잖아요. 브리온. 여기가 이제 다이렉터. 아 진짜. 빈 감독님 막 내심. 최우범 감독님 막. 안녕하세요. 와우 와우 와우. 여기가 또 이제 저희 선수들 이제. 자자. 한 번씩 이제 회의 다 하고. 아니야 실신 선심이니까 따라. 선수들이 이제 감독님과 이제 또 진중한 얘기도 좀 하고 테라스 보면서 테라스 너무 좋죠? 총 70점이 넘으면 팬분들한테 이제 그때처럼 굿즈 선물할 수 있는 게 70점. 네. 일렉 공플이 가장 긴 순서대로 나열하죠. 야 이건 또 내가 기가 막히게 알지. 일렉 공플? 야, 얘랑 잘 어떻게 알아, 내가? 대체 오름이 더 길어? 상황이 원래 좀 볼 수 없을 텐데? 나 틀린 거 같아. 오름 길긴 한데 160은 아닐 것 같아. 근데 일단 저기 적은 궁쿨은 맞은 게 하나도 달력 맞아, 달력 맞을 거야. 아, 이건 다 알지. 오름 어떻게 알아? 알지, 왜 몰라, 이거는. 클레드는 알지. 야, 대사에도 없잖아. 대사에 없어. 스토리 있을 거야. 아! 알 거야, 형. 어, 나 알 것 같아. 아니, 정확하게 모르겠어. 혹시 아~ 다 모를 것 같은데 네 글자인가요? 네. 맞죠. 뭐 밴델시티 뭐야? 밴델시티 뭔지 알아? 얘들아, 혹시 우리 팬들 굿즈 줄 생각이 없나? 혹시? 다 그냥 일부러 안 맞추는 거 아니야? 같이 탑시다. 스카는 여덟 문제 했는데 네. 네 개 맞았어요. 오. 누구야? 우리 50% 맞췄다고 지금. 70% 맞춰야 되잖아. 콘텐츠가 해나 선수 매일 어디 휴가 때도 안 돌아다니고 서울 온 지 얼마나 됐어요? 4년. 4년? 5년. 5년? 근데 5년 동안 진짜 서울 거의 안 다녀봤죠? 거의 안 다녀봤죠. 그래서 준비한 게 이제 오늘 해나 선수 서울에 되게 유명한 곳들 남산, 홍대, 한강. 한강. 이렇게 오늘 가볼 건데 일단 남산 먼저 한번 올라가 볼까요? 아 네 너무 감동이네요. 피디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데도 많이 오고 아주 힐링이 되는 듯한 느낌이랄까? 멘트 안 하시네. 아, 네. 사실 때. 친구랑도 하고. 영어 민경 소정이. 아, 어머니까 어머니랑 또 오신 분도 있네. 대회 뭐 힘든 일 있거나 하면은 이제 여기 와가지고 욕도 좀 하고 좋을 것 같아. 안녕하세요. 아, 네. 네. 아 즐거워요. 정석이 형 PC방으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 고마워요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지금 PC방. 아 너무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. 아 또 PC방 한번 반응 속도 테스트 한번 해볼게. 마우스 얼마나 좋은지. 239면 안 좋은 것 같아.
PC방이 조금 마우스가 조금 좀 괜찮나 싶긴 한데. 한 주제당 이제 딱 저기 뒤에 주제가 나오면 이제 10분간 그 주제 가지고 자유롭게 서로 얘기를 하면 돼요. 저희를 설득하면 돼요. 아~ 저희를 설득해서 피지컬은 정글러보다 라이너가 높다. 이거는 그냥 넘어가시죠. 왜 넘어가? 형 좋아? 정글은 처음 시작하면 누구랑 싸웁니까? AI랑 싸 이 이론이 나와야 돼. 맞지? AI로. 아 물론 그러면 어떻게 정글 도냐에 따라서 이제 약간 좀 더 빨리 정글 돌거나 뭐 그런 건 있겠지만 그건 그냥 공식이잖아. 맞아. 그 피지컬 하면 떠오르는 라인 어딘가? 피지컬 하면 떠오르는 라인이요? 원딜이요! 그럼 이미 결론이 난 거지. 원딜의 그 어마어마한 피지컬을 한번 느껴봐야 돼. 원딜을 해서 엄티는 이길 수 있다. 아니, 난 최근에 은퇴판에서 졌어요. 플레이가 정해진 다음에 10분간 숨는 시간을 먼저 드릴 거예요. 10분을? 숨으시면 돼요. 알겠습니다. 어디든. 아니 난 뭐 등잔 밑이 어둡다 이런 느낌으로 여기 숨 있어볼까? 어두운 카메라 여기 안 보이지 않을까? 야 여기 밑에 못 들어가? 여기 밑에는 갈 수 있잖아. 여기 밑에. 뭐라고? 여기 밑에. 여기 좀 뻔한가? 여기 밑에? 아, 밑은 좀 빡세? 손이 있어. 아니 뭐야 아직 아시지 않았어요? 뭐야 우리 쫄고 있었는데? 미안 잠깐만 확인할게. 혹시 형들 왔어 여기? 안 왔어? 안 왔어? 알았어. 다 안 보이는데 오늘의 4층은 안 보이네요. 3분? 대략 한 4분 정도 온가? 와 여기서부터 어둡네. 역시 딱 봐도 어둡네. 잠깐만. 오 여기 좀 어두운데? 여기 좀 많이 어두운데? 누구세요? 런스니? 아, 자, 일단 한 명 찾았습니다. 아, 내일 본격적인 게임을 할 건데 어떤 게임을 할지 이 영상 네. 한번 같이 볼까요? 아, 탈출해야 되는 거나? 약간 그거네, 대바대 같은 거네. 어, 맞네, 대바대네. 우리 지금은 이제 탐색하는 거잖아. 3분 동안. 몰라, 아, 이거 그 아이템. 생명? 아이템. 생명이. 이게 생명이잖아, 저거. 아니야. 둘레 결정. 5초 전. 4초. 3초. 2초. 1초. 거침입시도. 야, 여기 있잖아! 거침입시도 장치가 수리되었습니다. 남은 전원 공격 자체. 나갔다. 됐어. 아, 이렇게 지금 강남에 오브 클리닉이라는 곳인데 제가 예전에 한번 피부과를 한번 어필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졸리면 다 까먹을 정도로 이제 좋네요. 너무 럭셔리네요 지금. 의자 보세요. 또 많은 영상이 올라가면 또 이제 아 왜 목만 가냐 뭐 이상하다 하지 않으실까 하는데 제가 어필을 해서 제가 온 걸로 이거 뭐 약간 그런 게 그죠? 뭐 있죠? 이거를 가서 상담도 받았고 우와. 많이 아픈가요? 많이 아픈가요? 원래 아무 대가 없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렇죠?
캔디야? 젤리야? 캔디? 젤리야? 캔디야? 씨발 괜찮아. 이거 봐라. 내가 뭐 저리가. 저도 먹어볼게요. 이게 침이 안 날 수가 없는. 야 이거 게임적인 디테일은 전부 다 말할 순 없지만 뭐 게임 스타일이나 뭐 전체적인 뭐 방향성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저희가 스프링 시즌에 가장 좀 이야기 많이 들었던 게 제 생각에는 좀 선수들이 너무 소극적이다. 이제 여름에는 좀 더 한계를 깨는 약간 그런 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. 그냥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 팀은 이렇다 약간 이런 부분들을 브리온이라는 팀을 생각한 이미지들이 있는데 근데 요새 이제 좀 적극적이지 않다는 평이 많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코칭 스태프랑 저희 선수들이 좀 약간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죠. 목표는 일단 솔랭은 1등 찍는 거고요. 팀 성적은 당연히 플레이오프 이상 가는 거고 저는 LCK 1등이 되겠습니다. 근데 훨씬 목표는 플레이오프 진출이고요. 그런 진출하는 과정 속에서도 저희가 좀 다 같이 합이 맞는 플레이가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. 모두는 문제 없고 나만 잘하면 돼 이런 마인드라서 이제 스프링 때는 제가 그만큼 못해준 것 같아서 좀 아쉽고 이 썸머 때는 그런 말 없이 제가 반대로 약간 팀원들을 다 이끌면서 그만큼 잘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형들도 그만큼 날 믿고 따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스프링 시즌도 물론 고생했는데 아무래도 썸머는 진짜 비중도 높고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시즌이라서 정말 후회 없는 그런 시즌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선수들 다 같이. 오늘 날씨 어때? 11도 떨어진다고? 예. 안녕하세요. 조용히. 잠깐만. 다 찍혔겠네. 다음 과일게 먹으면 나만 6일 듯? 얘네 용 치는 건 우리 사무실 가도 될 듯? 얘네 상태 다 쓰레기야. 아, 내가 받아봐. 내가 몇 시간 더 지켜볼게. 오늘만 얘기하면 안 되네. 요즘에 나와서. 잠깐만요. 뭐야. 끝나면 끝나지 못 먹을 거야. 배고파? 갑자기 근데 궁금하다. 다리 예쁘네. 아직
가지 궁금하다. 초반에 다리? 몇 개까지 누구 다리? 걔도 진짜 신경 쓰고 있구나. 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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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